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실대학교 브레인 앤 머신 인텔리전스 랩의 박희원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화 연합 학습을 위한 9002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성실대학교 권민혜 교수님의 지도하에 김미르 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분산된 데이터 환경에 대하여 소개한 후 연합 학습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후 개인화 연합 학습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진행한 실험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결론과 후속 연구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데이터 용역이 175제타바이트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용역은 코어, 엣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엔드포인트에도 위치하여 분산된 데이터 용역을 데이터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환경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의 보완을 위한 기술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디바이스에 위치한 데이터의 보완을 지키며 인공지능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인 연합학습이 제안되었습니다. 연합학습이란 기존의 중앙집중식 인공지능 모델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분산된 데이터를 가진 개인 기사 기관이 데이터의 직접적인 공유 없이 다수의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연합학습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클라이언트는 로컬 데이터를 이용하여 로컬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후 로컬 모델의 정보를 중앙 서버로 공유하게 됩니다. 중앙 서버는 취합한 로컬 모델의 정보를 이용하여 글로벌 모델을 생성한 후 생성된 글로벌 모델을 다시 각 클라이언트의 로컬 모델로 전송해 줍니다. 이러한 연합학습은 로컬 데이터의 특징이 다를 경우 모두 같은 한 가지 글로벌 모델을 공유하기 때문에 개별 데이터의 특징을 반영한 최적화된 모델을 생성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002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화 연합학습이 제안되었습니다. 9002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화 연합학습은 로컬 모델의 모든 정보를 공유했던 기존의 연합학습 방법과는 달리 로컬 모델의 부분 정보만을 중앙 서버와 공유하여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클라이언트의 로컬 모델을 개인화 부분과 공유 부분으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9002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클라이언트는 로컬 데이터를 이용하여 로컬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후 학습된 로컬 모델의 정보 중 공유 부분의 정보만을 중앙 서버와 공유하게 됩니다. 중앙 서버는 전송받은 공유 부분의 정보를 이용하여 글로벌 모델의 정보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글로벌 모델의 정보는 다시 각 클라이언트의 로컬 모델로 전송됩니다. 각 클라이언트는 전송받은 글로벌 모델의 정보로 공유 부분의 정보를 갱신하고 다시 로컬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공유 알고리즘은 개별 데이터의 특성에 최적화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으며 모델 전체 정보를 공유하는 기존 연합학습 방법 대비 통신 비용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공유 알고리즘은 다시 로컬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은 FedSim 알고리즘입니다. FedSim 알고리즘은 공유 부분의 정보를 글로벌 모델의 정보로 갱신한 이후 로컬 데이터를 이용하여 로컬 모델의 개인화 부분과 공유 부분을 동시에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FedSim 알고리즘은 공유 부분이 글로벌 모델의 정보로 갱신된 이후 개인화 부분과 공유 부분 사이에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로컬 모델의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로컬 모델 학습 과정이 이두 부분 사이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유 부분이 가지고 있던 연합학습의 정보가 소실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FedAlt 알고리즘입니다. FedAlt 알고리즘은 FedSim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개인화 부분과 공유 부분을 차례로 한 번씩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우선 각 클라이언트는 글로벌 모델의 정보로 공유 부분의 정보를 갱신한 이후 갱신된 공유 부분의 정보를 고정한 후 개인화 부분에 대한 학습만을 진행합니다. 이후 학습된 개인화 부분의 정보를 고정한 후
공유 부분의 정보만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페타일트 알고리즘은 공유 부분을 고정한 후 개인화 부분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공유 부분과 개인화 부분 사이의 호환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과정에서는 확보된 호환성을 바탕으로 공유 부분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 공유 부분을 업데이트할 때 연합학습 정보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험을 통하여 분산된 데이터 환경에서 기존 연합학습 방법 대비 부분 공유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화 연합학습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실험을 위한 데이터셋으로는 EMList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각 클라이언트의 로컬 모델은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4개의 레이어를 가진 CNN 모델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림 위에 있는 표는 로컬 모델의 각 레이어별 파라미터의 크기를 나타낸 표입니다. 로컬 모델의 모든 정보를 공유했던 기존의 연합학습 방법인 전체 공유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부분 공유 알고리즘은 마지막 한 단의 레이어만을 공유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정보의 양의 차이로 인해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한 통신 라운드당 통신 비용은 전체 공유 알고리즘은 5.18MB, 부분 공유 알고리즘은 0.48MB로 전체 공유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적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체 공유 알고리즘과 부분 공유 알고리즘 사이의 동등한 비교를 하기 위하여 부분 공유 알고리즘의 경우 통신 라운드를 전체 공유 알고리즘보다 더 많도록 설정하여 총 요구되는 통신 비용이 동일한 상황을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또한 디리클레 분포를 활용하여 non-IIDN 클라이언트 데이터 분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디리클레 분포는 분포 개수인 알파를 조정하여 클라이언트별 보유 클래스의 일치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합학습 실험에서 디리클레 분포를 사용하여 데이터셋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분포 개수 알파에 따른 클라이언트 간 데이터 분포 환경의 일치성의 차이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각 그래프의 X축은 각 클라이언트를 나타내며 Y축은 각 클라이언트가 보유한 데이터셋의 클래스 레이블을 나타냅니다. 원의 색은 각 클래스 레이블별로 다른 색을 나타내며 원의 크기는 해당 데이터가 차지하는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알파가 작을수록 클라이언트 간 데이터 분포 환경의 이질성이 커짐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알파가 클수록 클라이언트 간 데이터 환경이 균등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알파, 즉 데이터 간의 이질성, 데이터 분포의 이질성에 따라 세 가지 알고리즘을 비교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표는 알파, 즉 데이터의 이질성에 따른 각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한 다섯 번의 실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평균은 실선으로 나타내고 표준편차는 음영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X축은 알파를 나타내며 Y축은 각 알고리즘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실험 결과로는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클라이언트별 데이터셋의 특징이 다를수록 전체 공유 알고리즘 대비 부분 공유 알고리즘의 성능이 더 좋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로컬 데이터셋의 특징이 다를 때 부분 공유 알고리즘이 개인화 모델의 생성을 통하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부분 공유 알고리즘 중 FedAlta 알고리즘이 FedSim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FedAlta 알고리즘이 FedSim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던 공유 부분과 개인화 부분 정보 사이의 호환성 문제, 이 연합학습의 정보 보존 문제를 잘 해결함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산적인 데이터 환경에서 부분 공유 연합학습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부분 공유 알고리즘 중 FedAlta 알고리즘을 통한 부분 공유 연합학습의 성능이 더 좋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후속 연구로는 부분 공유 알고리즘을 이용한 개인화 연합학습의 모델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단말기기별 모델 수용력을 고려하여 로컬 모델의 개인화 부분을 단말기기별로 다른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인화 연합 학습을 위한 부분 공유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에 대하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